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네로라는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출연해 화려한 솜씨를 뽐냈었는데요. 특히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는 괜히 별을 3개나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 기계와 같은 정밀한 미각으로 시청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성재의 3스타를 넘어 포스타 인증 마크를 4개나 받은 한식당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놀라운 한식당은 다름 아닌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우리 군함 위에 차려졌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해군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국적 해양훈련, 림팩은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각국 해군이 교류하며 자국의 군사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군사외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함상 리셉션으로 진주만의 정박한 함을 참가국 군인들에게 개방하고 자국 문화와 정체성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지난 7월 열린 29회 림팩에 참가한 한국 해군에서는 4,900톤급 차기 상륙함 천자봉함에서 해상 리셉션을 열고 한식과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한국 함상 리셉션에 미국 사성 장군 4명이 연달아서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인태사령관 세미월 파파로 장군, 한미연합사령관 폴러 캐머라 장군, 미태평양함 대사령관 스티븐 켈러 장군, 태평양 공군 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장군 등 일본을 비롯한 타국 함정들에는 한두 명만 방문했던 사성 장군이 4명이나 한국 함정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사성 장군을 뒤따라온 다른 일에서 삼성 장군들까지 포함하면 천자봉함 위에서 말 그대로 별들의 잔치가 열렸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미군 장군들이 한국 함정을 단체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른 국가 해군들도 한국 리셉션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성급 인증 마크에 입소문이 돌면서 보통 300명 정도가 방문하는 리셉션에 한국에만 5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며 대흥행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별들이 한국을 찾은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추측들을 남겼었는데요. 가장 유력한 설은 한식을 맛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는데 최근 림팩에 참가했던 장교의 인터뷰로 그 이유가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림팩의 작전참모로 참가했던 유상훈 중령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림팩 당시 있었던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었고 그 중에는 그 많은 별들을 단 미국 장성들이 한국 함정을 찾아왔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유상훈 중령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번 림팩에는 한국 해군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과 카이, 한화시스템 등 국내 3개 방산업체가 참가했었고 리셉션 기간 동안 천자봉함에 미니방산 전시회를 열었었다고 합니다. 무인수상정, T-50 고등훈련기, 유도무기, 유도로켓 등 다양한 국산 무기체계가 전시됐었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군, 장성들이 한국 함정을 찾아왔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 림팩에서 미군의 주인은 본 훈련보다는 다른 데에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미 해군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 유도로켓 비공의 테스트였는데요. LIG 넥스원의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이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비교시험 FCT의 최종 평가를 위해 미국의 무인수상함 CUSB에 탑재되어 해상표적을 대상으로 한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6발이 사격된 비공은 목표물을 전부 명중시켜 100%에 달하는 명중률로 그 우수한 성능을 증명해냈었습니다. 그런데 비공에 대한 미군의 관심이 유독 뜨겁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미 해군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리사 프란체티 참모총장도 이번 림팩 훈련 기간 동안 비공을 보기 위해서 한국 해군 함정을 두 차례나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미사일에 미 해군의 신규함 건조와 맞먹는 관심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비군과 유사한 2.75인치 유도로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파치 공격 헬기의 주력 무장인 APKWS이죠. 비군과 동일하게 히드라 로켓의 유도 버전인 이 무기는 2012년부터 실전에서 운용되어 왔으며 수천 회의 발사에서 명중률 90%라는 우수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공격 헬기뿐만 아니라 F-16, FA-18 전투기 등 미군의 거의 모든 군용기에서 운용이 가능한 로켓으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어 러시아 드론 격추에도 이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검증된 유도 로켓을 두고 굳이 위력이 거의 동일한 유도 로켓을 한국에서 새로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싶은데요. 그 이유는 미 해군이 감당해야 할 해상전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주력 함대 중 하나인 흑해함대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으며 작전 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흑해함대를 공격한 우크라이나 군의 무기 중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다름 아닌 무인해상 드론이었다고 합니다.
소형 보트의 원격 조종 장치와 대량의 폭약을 탑재해 제작한 무인 해상 드론은 어둠을 틈타 러시아 함대에 접근한 후 폭발해 흑해 함대에 큰 타격을 안겨줬었습니다. 기존 레이더로도 감지하기 어려운 데다가 속도가 빨라 기관총이나 함포로 대응하려면 늦어 발당 수십억 원짜리 대한미사일을 동원해야 했었죠. 게다가 이 전략을 예멘의 후티 반군이 그대로 모방하여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드론 공격을 일삼고 있어 서방에서도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무인 수상정과 고속정을 활용한 공격이 최첨단 구축함을 상대로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미 해군 역시 이에 대응할 새로운 무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미군에는 헬파이어 미사일이라는 우수한 유도미사일이 있었지만 발당 1억 5천만 원이나 하는 미사일로 고속정이나 드론을 잡기에는 너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비교적 저렴한 유도 로켓을 대함용으로 사용하자는 발상이 나왔으나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레이저 유도 방식을 가진 APKWS는 조준부터 명중할 때까지 표적을 레이저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저 조사 시간이 평균적으로 10에서 15초에 달해 그동안 운용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한 번에 한 개의 표적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한 빠르게 다수의 목표물에 대응해야 하는 방어용 미사일로는 적합하지 않은 특성이죠. 비공도 초기에는 이와 같은 레이저 유도 방식이었지만 후에 GPS 위성 항법과 관성 유도, 열 영상 유도 장치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적외선 영상 유도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비공은 유도 로켓이면서 첨단 미사일들만 가능한 발사 후망각이 가능한데요. 목표물의 좌표를 GPS로 입력해 발사한 목표물 인근에 도달하면 열영상 장치가 사전에 입력된 목표물의 적외선 형상을 탐색하고 추적하게 됩니다. 발사 직전에 표적 정보만 입력하면 유도 로켓이 알아서 표적을 찾아내 적중시킨다는 것으로 발사 후 곧바로 이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최대 5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표적 탐지부터 전개, 발사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고작 10초 정도로 매우 짧은데 가격은 APKWS의 절반 정도로 뛰어난 가성비까지 갖추고 있죠. 이런 비군과 미 해군에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무인 수상정 체계를 결합하여 완벽한 해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미 해군의 목표로 올해 안으로 LIG 넥스원과의 비군 수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이토록 서두르고 있는 것은 코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가 되는 해리스가 되든 대통령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 미국의 무기 도입 사업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미 해군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 도입 계약을 확정지어 두겠다는 것이죠. 미 해군이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하는 비군. 각국 해군에서도 무인 무기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무인 수상체계의 핵심 무장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해군 역시 비공을 탑재해 운용할 무인 무기체계 도입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무인 수상정을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국내 방산업체의 주도하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ADD에서 새로운 무인 수상정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해군 사관학교가 위치한 진해 앞바다에서 무인수상정 열척이 3열종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무인수상정들이 집단을 이루어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 기술을 시연한 것이었는데요. 무인수상정 열척은 자율적으로 감시 정찰을 수행하다가 적 유인정 5척이 기습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방호전투를 수행하는 시나리오를 진행했습니다. 무인 수상정의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토대로 어떻게 임무를 수행할지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40분 동안 적절한 기동을 수행하며 적 집단을 상대로 승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북한의 고속정이나 공기 부양 상륙정을 활용한 같은 침투 작전에 아군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 없이 완벽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증명해 낸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수상정에는 레이더와 전자광학 장비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탐지한 정보를 군집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며 광범위한 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무기체계의 약점이라 할 수도 있는 GPS 신호 교란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이루어져 있는데요. 360도 카메라와 인공지능 센서를 활용해 무인 수상정 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아군의 상대 위치와 방위각을 활용해 지도를 작성하는 슬램 기법을 통해 GPS 신호가 교란되더라도 무인 수상정끼리 충돌하는 일 없이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죠. 현무5와 같은 가장 위력이 뛰어난 미사일부터 비공처럼 작아도 운용성이 뛰어난 유도 로켓까지 그동안 억눌려왔던 대한민국의 미사일, 로켓 기술이 마음껏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이미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인정받고 있죠. 오랫동안 둘도 없는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대한민국과 미국이지만 군사안보에 있어서는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미국은 이를 가지고 한국의 갑질하는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했는데요. 미국의 갑질을 참다 못한 한국이 최근 놀라운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 기술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이것을 한국이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덕분에 한국이 차세대 구축함 KDDX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괴물 구축함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누군가는 크게 다칠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는 브리핑을 통해 중국을 상대로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대만 해협을 통과하던 미국 구축함을 중국 구축함이 가로막은 상황을 설명하며 덧붙인 말이었는데요. 인민해방군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그는 남중국해를 비롯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해군도 백악관의 논평에 이어 중국을 맹비난하며 대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던 자국 구축함 앞을 중국 구축함이 두 번 가로지르며 위협한 사실을 공개했죠. 선을 넘는 중국의 행동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중국은 미국이 먼저 군사 도발을 해왔다고 주장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먼저 도발을 시작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국은 몰래 해군력을 기르는 한편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 함께 동해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었는데요. 러시아군이 6,800톤 급 대잠 구축함 아드미랄 트리부츠와 아드미랄 판텔레예프 두 척, 초계함 그레미아슈를 파견했고 중국의 북부전구함대는 유도미사일 구축함 치치아얼, 구이양, 유도미사일 소형 구축함 자오장, 리자오 등 주요 전력을 동해로 보내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는 간접적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 편을 노골적으로 들면서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대놓고 미국의 코털을 건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미국만 분노할 일은 아닙니다. 한반도 앞바다인 동해 지역에서 훈련을 거듭 강행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관계인 한국에게 함께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까지 동시에 도발하는 이러한 훈련은 그만큼 중국 해군력이 질적으로 미국을 뒤쫓을 정도로 성장했고 일본과 한국 모두를 압도할 정도로 양적으로도 팽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를로스 델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은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사령부 전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요.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한 미 해군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중국보다 더 압도적인 전력을 생산, 해군 전함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죠. 미 해군이 칼레빈 구축함 이후 17척의 비슷한 급이 구축함을 더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건조 능력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고 이를 간과했다가 미국이 중국에게 밀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따라서 당장 현실로 다가오는 미중 대결을 생각했을 때 미국은 믿을 만한 해군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미 해군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해군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생산한 K군함의 스펙을 주목하며 방산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증명해내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 모델을 분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CNN은 한국 군함에 대해 세계 최고의 군함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한국 군함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심층 분석하는 특집 기사를 보도했었는데요. CNN은 한국 군함을 극찬하며 현재 세계 최고의 군함은 미국이 아닌 한국의 세종대왕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차세대 수상전투함 055형과 세종대왕함을 비교하며 한국의 세종대왕함이 중국 전투함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서방 전문가들은 055형 구축함이 세종대왕함보다 크기는 하지만 세종대왕함은 128셀의 수직발사장치와 지대공, 대잠, 순항미사일 등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무장으로 화력면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평가이긴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미국의 속내를 생각하면 마냥 기분 좋게만 들을 수 없는 칭찬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한국을 띄워주는 것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에서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은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 해군을 마치 자국 군대인 마냥 생각하는 것은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한국 해군의 발전에 발목을 잡았던 곳도 미국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최근 7,700억 원의 예산으로 미국의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SM-6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 건조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하기 위해서였죠.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서도 함대공 미사일로 SM-6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엄청난 금액을 들여 미국으로부터 미사일을 수입을 결정했는데요. SM-6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선제 공격 시 이를 타격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 축이 될 미사일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SM-6가 생각만큼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SM-6의 사거리는 240km를 넘지 않으며 요격 고도는 34km가 최대입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SM-6로 수도권에 떨어지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는 건 묘기에 가까운 일입니다. 안정적으로 미사일 타격을 막기 위해선 최소한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충청남도에 정박한 채 SM-6 해상포대 역할을 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동하면서 북한의 포격을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닌 셈이죠. 이럴 바에는 패트리어트나 천궁을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국방부는 본래 SM-3를 도입하려 했었지만 갑자기 계획을 바꿔 SM-6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SM-3가 최선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었기에 납득이 어려운 결정이었죠.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의 이유 중 하나는 SM-3에 비해 SM-6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동참하여 미사일 방어 전력을 늘리려는 한국 입장에선 SM-3 구입에 있어 미국이 할인이나 어떤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SM-3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려면 미국 MD 시스템의 편입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하는데요. SM-3는 미사일 정보를 미국, 일본과 공유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국에 알려지면 제2의 사드 보복을 우려해야 할 지경이었죠. 어쩔 수 없이 한국은 SM-3 구입을 포기하고 SM-6 도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미국 무기를 구입하려고 하니 돈은 돈대로 다 받아내고 한국에게 우리 식대로 협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식의 조건을 내세운 것이죠. 당장 중국의 팽창과 북한에 늘어가는 도발에 맞서 함대공 미사일을 갖추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SM-6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한국인으로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대로 있으면 미국의 뜻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한국은 최근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미국을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국산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방위사업청은 함대공 유도탄 2 체계개발 사업 입찰을 공고하며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신형 함대공 유도탄을 구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천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생산하는 KDDX 사업에 더해 함대공 유도탄 국산화까지 나선 것입니다. 원래는 SM-6를 도입해 KDDX의 화력을 갖출 것이라 전망했던 전문가들도 한국의 이번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함대공 유도탄을 국산 기술로 개발하면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아쉬운 소리를 들어가며 비싼 돈 주고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국내 개발이 성공한다면 유지보수는 물론 국내 개발하는 함정과의 연동 문제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유도탄을 마음껏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LIGNEX1은 이번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입찰 참여 준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미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해공을 비롯해 다양한 유도무기를 생산 및 개발한 LIGNEX1은 이번 개발이 다소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번 사업에서 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기술에서 한국산 기술이 사용된 KDDX 사업은 함대공 유도탄 사업까지도 성공하게 되면 순수 국산 기술로만 이루어진 이지스 구축함이 될 것이라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함대질 탄도미사일 현무포2 미사일도 KDDX를 더욱 강력한 전투함으로 거듭나게 할 텐데요. 500km에 달하는 사거리와 마하 10에 육박하는 속도, 지하 표적 파괴에 적합한 강화 관통 탄두까지 갖춘 현무포2 미사일은 해외에서도 괴물 미사일이라 주목을 받고 있는 무기로 적의 심장을 찌를 비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보다 더 강력한 고위력 현무5도 올해 상반기 내에 개발이 완료되는 가운데 KDDX 구축함에 탑재될 미사일의 수준은 세계적인 군사 강국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력이라는 단일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등 그 어떤 구축함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한 화력을 갖춘 구축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한국형 구축함은 알려진 사실만 종합해본다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괴물 구축함이 되고 있습니다. 화력에서 다른 구축함을 압도하는 성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를 갖춰 전기함으로 설계된 덕분에
엔진 소음이 없다시피의 대잠전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KDDX에는 레이저 변기가 탑재된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미 국방부에서 진행 중인 고출력 에너지 무장 함정 탑재 실험은 충남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레일건까지 현재 KDDX의 무장 후보에 올려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군은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출력 에너지 무장 운용을 위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구성 방안, 함정 탑재를 위한 요구 조건 및 관련 핵심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첨단 무기를 비롯해 재래식 화력의 최강 무기인 현무와 한국산 함대공 유도탄 탑재, 전기함을 통한 높은 기동력까지. 순수 스펙으로 보면 한국에서 만들어질 KDDX 구축함은 미국조차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물건입니다. 대체 한국이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될 KDDX 한국형 구축함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KDDX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K-방산 열풍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확실히 증명해내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